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 젖은 유부남 PC 조립합니다. 이 PC의 컨셉이 조용한 거거든요. 근데 13,900 쓰면서 조용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언더볼팅이라고 클럭을 강제 낮춰가지고 전기를 덜 먹게 해서 발열을 최소화시켜서 열도 덜 나고 소음도 덜 나게 하는 PC를 이제 컨셉으로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 4080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4080 쓰고 계신 거 가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렇게 조립하다가 아마 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립은 좀 눈물 젖은 유부남 PC 컨셉입니다. 자, 이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냥 알고만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타임 스파이런
과연? 아니 더 높아. 언더볼팅 하니까 더 높게 나오는 게 이게 실화인가? 자, 이렇게 타임스파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인데 언더볼팅 하냐 그냥 픽포만 활성화 노말로 하냐, 이 차이가 유비하긴 좀 그런데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언더볼팅 하니까 성능이 더 잘 나오네요. 진짜 다 높아. 이것보다 보면은 다 높아. 언더볼팅 해야 성능이 잘 나오나? 이게 웃긴 게 그래픽 카드 언더볼팅이 아니라 CPU 언더볼팅이에요. 근데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언더볼팅 해도 안 보이시겠구나. 자, 언더볼팅 결과는 이겁니다. 예. 오늘 이제 결과는 이건데, 그러니까 4080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많진 않아요.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결과. 근데 다른 표본을 찾아봐도 이렇게 CPU 언더볼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게임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없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일단은 오늘 테스트한 게 뭐였냐면 4080 슈프림이었습니다. MSI 예, 그 제품인데 그냥 노말 사일런스 모드였어요. 저 노말 기본 상태가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사일런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일런스 모드에서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퍼포먼스 모드로 바꾸기 전에 피코만, 그러니까 2코어를 꺼버렸어요. 13900이니까 2코어를 꺼버리니까 얘가 확실히 멀티 점수는 확 까져버리거든요. 멀티 성능은. 근데 싱글, 그러니까 게임 성능이라고 그러죠. 게임 성능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CPU를 5.5 기본에서 5.4로 언더볼팅, 그러니까 전압을 강제로 내려서 온도를 좀 낮추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본 게 요거랑 비교해 봐야죠. 노말 상태랑 언더볼팅 상태랑. 그런데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가는, 성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픽 점수가, CPU로 언더볼팅 했는데 그래픽 점수가 올라간다. 조금 생각에 불편한 문제인데 언더볼팅을 해도 게임 성능은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정선에서 CPU 전압 좀 덜 주고 강제로 언더볼팅해서 쓰는 게 열도 덜 나고 전기도 덜 먹고 몇 가지 좋은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더볼팅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새 뭐 CPU가 죽는 이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더볼팅을 좀 과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너무 과한 상태로 쓰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적당한 수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할 때 시네벤치를 30분 동안 쭉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1.2V의 성능 다 완주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은 1.2이나 해서 한 스텝 정도 전압을 더 줍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한 스텝 올라가면 온도는 한 5도, 6도나 5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더 전압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더볼팅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괜찮다. 근데 손이 많이 가요. 오버클럭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거 실합니까 진짜? 왜냐하면 오버클럭은요, 그냥 온도는 어차피 소음은 포기해야 돼요. 오버클럭 하면 팬 소음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하고 써야 되는데 언더볼팅을 하면 팬 소음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피곤해. 그냥 오버하면은 그냥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쓰지만 언더볼팅은 안 들어가면은 팬 소음도 조절돼야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네요.